이제 백록담이 눈앞에 있습니다. 요즘 혼자 여행 가고 싶어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라산을 가려고 새벽 2시 30분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예약해서 지금 제주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가한데 한가하고 싶지 않았고 뭐라 해야 되지? 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쉬고 싶어서 쉬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 근데 여기는 지금 약간 대청궁 같기도 하고 빨리 좀 봅시다. 약간 대청 같아. 아무튼 내일 한라산을 갈 예정인데 백록담까지 가야 되는데 한 12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좀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우진 해장국에 다 왔는데 혹시 저게 웨이팅은 아니겠죠? 웨이팅이 맞나요? 큰일 났다. 대기표를 받고 3, 40분을 기다린 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에 내렸는데 지금 차도 안 다니고 이렇게 조용합니다. 왠지 여기가 게스트하우스 같아요. 어 맞네. 이름이 도깨비 게스트하우스에 이름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습도가 많나? 뭔가 다리 이렇게 두 개 있는 것 같아. 아니다 세 개다. 오늘의 숙소 그리고 한라산 등반 설명회와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이다. 한쪽 벽면엔 한라산 백록담으로 가는 두 개의 코스, 성판화 코스와 관음사 코스의 소요 시간 및 주요 특징들이 게시되어 있다. 방금 진주 언니한테 카톡 왔는데 한라산에 케이블카 생기면 그때 온다고. 저기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뭘 막 대단히 막 하고 싶기도 한데 또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2020년이 또 간다는 거가 좀 웃기기도 하고. 잘 나고 있나? 좀 잘 쉬고 싶었어요. 잘 쉬고 싶었고 그냥 솔직히 뭐 많이 힘든데 저도 많이 힘들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힘들고 근데도 뭐가 묻어서 손 갑자기 개빡쳐. 이 갑자기 진짜 개빡쳤어. 예. 저희 집에 한 5천여 명이 다녀갔는데 정상을 못 간 사람은 불과 8명밖에 없습니다. 그 8명 중에서도 한 5명은 아파서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포기한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맛이 없던데 그 주먹밥을 최대한 먹으면 돼가지고 뭐 진단을 내리거나 삼각형 대리소 위에 올라가 힘들 때 못해 먹으면 그나마 먹으면 합니다. 아침에 점프하고 여기 받아가지고 딱 먹고 버려서 많이 왔거든요. 받았으면 그 옆에 까마귀를 만나야 되는데 까마귀 좀 됩니다. 강풍이 맞아서 이렇게 가다가 힘들면 그냥 뒤로 딱 돌아보면 요 주위에 구름들이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구름들이 다 발보다 밑에 있고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요거부터 찾아 줄 서야 됩니다. 올라가자마자 그 줄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 딱 서서 딱 기다리세요. 이땐 알지 못했다. 한가롭게 사진이나 찍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판화 코스 초입 부분에는 흙길이라서 부담이 없다. 하지만 이 기분 좋음도 잠시뿐이었고 어마어마한 돌들과 돌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지금 런닝을 신고 와가지고 이렇게 돌밭인데 거의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와 진짜 여기 런닝화보다는 그냥 약간 두꺼운 운동화 신으시면 좀
발 더럽힐 수도 있으니까 꿀팁. 3.38. 근데 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한 3.5백 정도 온 것 같은데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람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백록담으로 향하는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다. 2시간 18분. 근데 지금 제 체력으로는 한 3시간 남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이거 4시간 반 뻥이야. 나한테는 한 6시간 걸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지금 이 정도였어요. 드디어 진달래 대피소 왔습니다. 아, 이제 내려가고 싶어도 올라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딱 1시간 반만 올라가면 백록담 봅니다. 아, 진짜 막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돌 때문에 막 내려가고 싶은 생각 엄청 많은데 신발 탓을 계속하면 중간에 진짜 하산할 것 같아서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런닝화의 레전드를 보여주었다. 드디어 진달래 대피소 왔습니다. 지금 이 길이가 1시간 반 1.7km였으니까 지금 7.85km 올랐고요. 여기 보이나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안 보이죠? 걷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또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좋은데 저만의 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 김밥 먹을 때 전 이제 먹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준 주먹밥. 사장님 맛없다고 이미 언질을 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주먹밥이 너무 작다. 되게 이거 약간 6.25 전쟁 느낌 나는 주먹밥인데? 근데 힘들면 거의 전쟁 수준. 사장님이 먹다가 맛없으면 여기 주변에 까마귀 많다고 까마귀밭 주라고 하는데 진짜 줘야 될 필이야. 너무 힘든데 너무 맛없어.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진짜 너무 힘들어. 거의 지금 한 8km 정도 올라왔는데 마지막 1km 남았어요. 이제 나름 금은 찾아야지.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 근데 와, 진짜 구름 대박이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아. 팔도 아프고. 너무 예쁜 한라산의 풍경. 백록담과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1시간이 더 남은 거리이다. 유네스코도 한눈에 반한 아름다운 대한민국 최고의 산. 해발 1950m에 달하는 높은 산으로 계절에 따라 고도에 따라 각양각색의 매력을 뿜어낸다. 다 사진줄. 도착했다. 이제 백록담이 눈앞에 있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백록담. 이런 날씨가 1년에 10번 있을까 말까 한 날씨라고 한다. 어떻게 또 여기로 와? 여기로? 또 집념으로 이렇게 갔다가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진달래 대피소까지는 12시 반에 넘어가야 되고 또 정상에서는 2시에 내려와야 돼가지고 좀 부랴부랴 움직여야 돼요. 여튼 힘듭니다. 잘 생각해서 오세요. 근데 제 일생 한 번 정도는 올만해요.
지금 현재 한 4시 반 정도 됐고요. 진짜 지금 여기 걸어서 내려온 지 한 3시간 반 됐거든요. 근데 백록담 근처부터 2시간 반 정도? 아니다, 거의 3시간 정도까지는 돌길이 어마무시해요. 그냥 등산화 신어도 사람들 스틱 집어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다 런닝화 신고 온 나는 미끄러져서 여러 번 넘어졌다. 크게 다치지를 않았지만 너무 힘들고 렌즈 낀 눈이 건조해서 그냥 울어버렸다. 이제 한 3km 조금 안 남았는데 곧 도착합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